자, 지난번에 우리가 촬영했던 건데 천마도 같이 생겼다고 하는 건데 다시 공룡 해변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익룡 같아요. 이제 조금 지식이 높아지니까 왠지 익룡 같아 보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왼쪽인 건 날개 같고 그리고 오른쪽도 양쪽 날개 같은데 가운데가 이렇게 딱 예. 갈매기나 날개 하여튼 그런 종류의 익룡 같아 보이는 아주 특이한 지금 양쪽 위가 습탄 지역이에요. 습탄 지대에 네. 흑연이 양쪽으로 파묻혀 있는 곳이 포가 뜬 것처럼 이제 발견이 됐죠. 네, 여기까지 할게요. 이상 광역보수개미협회 한국광역보수감정원 앵두금신문문수수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. 여기는 포항의 공룡무덤, 공룡해변, 그리고 다이아몬드 해변입니다.